스타프 22학번 박찬솔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YCPC 월드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프 21학번 나정휘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찬솔이와 함께 이번 월드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NLP라는 팀으로 이제 원래는 나씨랑 이씨랑 박씨 3명이 모여가지고 NLP라는 팀을 만들게 됐는데 이번에 월드 파이널이 두 개의 대회가 동시에 개최가 되고 이씨 성을 가진 허구가 이제 두 대회 모두 진출해서 한 명 이제 다른 팀으로 떠나게 되었고 이제 아이디가 L로 시작하는 분을 따로 모셔가지고 똑같이 NLP라는 팀명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ICPC는 이제 3명의 사람이 한 팀으로 뭉쳐가지고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숭실대학교에서 아직 휴학을 하지 않은 대학생 중에 가장 잘하는 3명이 모여서 팀을 이루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로 좀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편이고 그 남은 시간에는 이제 문제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주로 애드워크 문제를 좀 잘 푸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대회를 계속 준비했어가지고 문제를 되게 많이 푼 편이고요. 그래서 되게 전형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자료구조나 그래프 같은 분야를 이제 일반적으로 풉니다. 다른 한 명은 수학 쪽에 강점이 있어가지고 세 명의 강점이 서로 겹치지 않아서 한국 대회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냈었어요. 그 2년 전에 이제 월드파이널 진출권을 땄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진정이 안 될 정도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사실 그 2022년 11월에 국내 본선 대회가 있었고 지금 2024년이라서 사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문제 푸는 연습은 따로 안 하고 그 이제 대회 시작하기 한 몇 주 전부터 3명이서 모여서 시간 재면서 실제 대회처럼 문제를 푸는 연습을 주로 했어요. 네, 숭실대라는 이름을 걸고 그냥 최대한 후회 없이 재밌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들 같이 예전부터 같이 공부하면서 네, 함께 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냥 재밌게 놀고 오는 게 목적이고요. 다음에 아직 제가 한국에는 알고리즘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해외에는 한 명도 없어가지고요. 또 해외에서 친구를 만들어 오는 게 목표예요.